오빠, 헬스 플레저라고 들어봤어? 에? 헬스 뭐? 어디 뭐 목동에 뭐 새로 생긴 뭐 헬스장이야? 뭐야? 아니, 헬스가 아니고 헬시, 건강. 그래서 소주도 음료수도 당이 안 들어간 제로가 유행이잖아. 근데 그 제로가 네이티브 스피커 발음으로는 이거다? Zero. 따라해봐. Listen and repeat. Zero. Yeah. Oh, zero. 야, 그러면 저 태진이가 센스쟁이가 세주 zero. Zero 주문해봐, zero. 이모, 여기 zero 세주 주세요. 아, 우리 태진이 잘한다. 아우, zero. 이모, 여기 삶은 계란도 zero. 주문 zero. 세알이요, zero.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영화관 인증샷도 힙하게 남기던 핫한 셀럽이죠.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어허. 아니 그러니까 인별그램 보니까 뭐 딴 게 아니고 최근에 그 본 영화가 서치 투? 이게 뭐예요? 그 이제 실종 그런 영화 같은 건데요. 네네. 제가 또 간만에 또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고 왔습니다. 아, 여기 뒤에 포스터가 있네요. 네. 아니 근데 왜 서치했는데 어떻게 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이게 심야에 갔더니 이렇게 나오니 보고 나와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보고 나왔는데? 네, 나와서 그래서 여기서 혹시 저 숙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숙면 안 했는데요. 팝콘 치우고 이러고 있는데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인증샷 한 장 찍어달라.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영화관 오랜만에 온 기념으로 여기 또 장소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 동네가 어디예요? 저 여기는 용산이고요. 아, 용산 쪽. 네네. 네네. 그래서 집에서 가까워서 다녀왔어요. 어, 그렇구나. 어이야, 좋네. 요즘에 근데 저도 저쪽 뭐 강서구 쪽에 이제 가끔 가는데 그쪽도 가면 영화관에 예, 피플들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예. 저도 그 되게 그 개인적으로 저 궁금했는데 김지현님이 문자 보내세요. 서치 재밌냐고. 윤태 평점 몇 점? 저는 개인적으로 서치 1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요. 서치 1이 나왔었어요? 서치가 나왔고 그다음에 서치 2가 나온 거거든요. 네네네. 예예. 서치보다는 서치 2가 훨씬 더 재밌었기 때문에 꼭 어허. 보라고 하고 어허. 싶고 그 서치를 보고 나면 그 막 무력이 막 샘솟아요. 이걸 무력이요? 네, 막 사야 될 것 같고 네네. 그 이제 사용하는 그 기기들을 다 사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누가 나와요? 거기지 누가 나오냐고요? 예예. 아, 저기 아니요 우리나라 네네. 아, 다니엘 헤니 씨 나와요. 네네네네. 다니엘 헤니 씨 나옵니다. 거? 네네네. 그렇구나. 그 포리너들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맞아요.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아니고 서치 1보다 서치 2가 더 재밌다.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야, 윤태 이제 그 뭐 시작할 때 뭐 그런 얘기했지만 헬시 플레이저 제로 이게 뭐 지로 이런 것들이 뭐 무슨 말이에요? 우선 헬시 플레저라는 말은 건강한이라는 뜻의 헬시와 기쁨이라는 뜻의 플레저를 합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행복하게 먹고 즐겁게 운동하자라는 말이에요. 아이, 좋다. 네, 힘들게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입맛에 맞는 저칼로리 음식을 먹고 즐겁게 운동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넣지 않은 제로 슈가 제품이나 변비나 소화 장애를 유발하는 글루텐을 뺀 글루텐 프리 식품, 또 카페인을 뺀 디카페인 음료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고 또 멍 때리기를 하거나 명상 앱을 이용하는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 좀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지금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냐면은 먹을 거 먹고 뭐 운동하자 이런 거예요. 마음껏 네. 먹고 싶은 네네네네.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 고등어는 안 먹어야 된다. 어느 건 너무 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우럭 광어 아닌 이상에는 바닷물 매일 먹어요? 먹을 일 없죠. 맞아. 아니거든. 그냥 매운 거 먹을 때 먹고 짠 거 먹을 때 먹고 이러지.
그거 한번 먹는다고 해서 아니 탄 거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나 우리가 참숯가만가 매일 시커먼 거 먹게 그쵸. 그렇잖아요 먹을 네. 거 먹고 대펴주자 태워주자 맞아, 이런 맞아. 주의입니다 윤태는 어때요? 저도 딱히 네. 막 어렸을 때는 제가 예전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했어가지고 체중관리에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럴 살았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네, 근데 네.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 막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고 지금은 저도 뜨영이랑 마찬가지로 네네. 많이 먹은 날에는 그냥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냥. 그래, 그래. 그게 제일 난 것 같아요. 그냥 더 쌤 뺄 쌤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네. 거기서 뭐 나누 쌤까지 들어가고 곱합 쌤, 뭐 곱하기 들어가 그러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대표봐야 되는데 뜨거운 단어 어떤 코너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진달래와 개나리 같은 봄을 알리는 봄꽃들이 곳곳에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예쁜 꽃들이지만 시민들은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향기로운 봄 내음을 만끽했습니다. 봄 기운 물씬 풍기는 동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인왕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목에도 북한산 백운대에도 평소보다 부쩍 많은 상춘객이 몰렸습니다. 개나리가 예상보다 일찍 개화하면서 웅봉산 개나리 축제는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아~ 네, 3월 26일 어제 저녁이죠. SBS 8뉴스를 잠깐 들어봤는데요. 네. 뭐 올해는 꽃이 더 빨리 개화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요 목동 쪽 이 길목에 들어오는데도 제가 저거 우리 매니저한테 야, 저거 벚꽃 맞니? 라고 했더니 벚꽃 맞대요. 맞아, 폈어요. 폈죠. 저는 여의도에 사는데 지금 네네. 개나리랑 벚꽃이 뭐 막 만개한 건 아니어도 네네. 딱 그냥 보면은 보여요. 꽃이 다 핀 게. 그러니까 예전에 밑에 쪽에서 쓱 스물스물 하면서 올라와 는데 이제는 뭐 어디서 염색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저 목소리가 또 우리 주시은 아나운서네. 반가운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아, 우리 주윤 클럽. 네네. 4288님께서 네. 진해 군항제 와서 카페에 앉아서 벚꽃 보면서 뜨상을 듣고 있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바리. 눈과 네네. 귀가 아주 야. 즐겁게. 어디야? 비가 왔나? 뭐야? 밑에 축축해? 만개했네요 여기는. 와. 좋네. 너무 좋다. 아, 진해 여기 가면은 그 저기 뭐야 조그만 그 저기 중국집 있거든요. 그 유명한 집 있는데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 그 왔다 갔다 하셔갖고 그 되게 유명한 데요. 1, 2층으로 돼 있는데 짜장면 엄청 맛있어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윤태 뜨거운 단어 뭡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바로 꽃입니다. 띠로롱. 아하. 자, 꽃이요, 꽃. 우리 윤태는 뭐 꽃, 뭐 어떤 꽃 좋아하십니까? 전 예전에는 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꽃은 그냥 무조건 다 무슨 꽃이든 너무 좋아요. 그냥 한 송이든 두 송이든 뭐 열 송이든 너무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색깔로 따지면 어떤 색깔 좋아해요? 저는 노란색. 보라색 요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래. 네. 기왕이면 그냥 화려한 거. 네, 화려한 거. 근데 그다지 또 약간 그 중에서도 별로 막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잘 선택을 안 하는 건 네. 빨간 장미는 전 또 선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빨간 장미요? 네. 오, 또 신기하네. 네. 장미 이쁜데. 전 약간 들꽃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들꽃.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갈대도 좋아하시겠네. 갈대도 느낌 있죠. 네. 네, 네. 뜨영이. 네, 말씀하세요. 뜨영이 좋아하는 꽃. 저는 그 해바라기 요쪽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도 예. 노랗고 예쁘죠. 예예예. 좀 듬직한 거. 예예예. 예. 씨도 누가, 먹을 수 있고. 예. 누구한테 밟혀도 좀 티 안 나는 것들 있죠. 꽃인데 밟혔는데 이거 꽃이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 열렬이들의 꽃과 관련된 사연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과 꽃말, 꽃 구경 갔던 경험, 그리고 내가 아는 꽃이 예쁜 명소 등등 꽃에 관련된 사연을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뭐든 몇 분께요? 아, 오늘 모든 분께 드린대요. 몇 분이 아니다. 에브리바디 피플이에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플라워 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꽃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습니다. 꽃에 대한 묘사가 많으니까 제 설명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음악 주시죠.
Amazing. 우리가 꽃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하나.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꽃들을 살펴보자. 먼저 해골꽃이라고도 불리는 스냅드래곤. 스냅드래곤은 금어초라고도 불리는데 영화 곡성에 나오면서 많이 알려졌다. 고대 로마 시대 때도 키웠던 꽃으로 꽃이 시들면 해골의 머리, 두개골 뼈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으로 비둘기 난초. 비둘기 한 마리가 꽃 위에 앉아있는 모양의 꽃인데 해외에서는 성령이 깃든 난초라고도 부른다. 파나마의 국화이고 꽃에서는 백색의 사과향이 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입술꽃이라고 불리는 사이코트리아 엘라타. 빨간 입술 모양으로 생겼고 중앙아메리카 열대우림에서 서식한다. 입술처럼 보이는 부위는 사실 꽃잎이 아닌 꽃을 보호하기 위한 꽃받침이라고 한다. 아, 이거 해골, 이거 알겠다, 이거는. 아니, 이 스냅드래곤이 이렇게 예쁜 꽃인데, 시들면 너무 무섭네요. 아니, 근데 꽃이 시들면은 목련도 아니, 그렇고 되게 좀 아쉽더라고. 예. 근데 다른 꽃들은 시들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떨어져, 꽃잎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악착같이 매달렸는데. 아. 모양이 정말 해골이에요. 야, 진짜 해골바가지네. 이거 드라이플라 못합니다, 이거. 어우, 야. 광,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신기하다. 어허. 야, 이게 비둘기 난초네. 어머, 진짜 비둘기처럼 생겼어요. 예. 아, 예쁘다. 오, 아니, 그렇게 생겼네요. 그쵸? 그니까요. 또 입술꽃도 진짜 입술 모양으로 생겼고. 야, 이 입술꽃은 여러분들 그 상상을 돕기 위해서 안젤리나 졸리 그 입술이랑 거의 맞아요. 비슷하네. 네. 와, 윗입술, 아랫입술. 와. 이 사진은 뜨상 인별그램 sbs.핫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꽃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둘. 지금 볼 수 있는 봄꽃들의 꽃말을 알아보자.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하얀 꽃, 목련의 꽃말은 고귀함. 샛노란꽃 개나리의 꽃말은 희망, 기대, 깊은 정, 달성. 국화과의 풀 중에 하나인 민들레의 꽃말은 사랑의 신탁, 불사신, 행복이라고 한다.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채꽃의 꽃말은 쾌활. 네덜란드의 국화이자 놀이공원 축제에 등장하는 튤립의 꽃말은 사랑의 고백, 매혹, 영원한 애정이고 대표적인 봄꽃, 벚나무의 꽃, 벚꽃의 꽃말은 순결, 절세 미인이라고 한다. 야, 윤태는 어떻게 봄꽃 뭐, 요, 꽃말, 뭐,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는 건 없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이 유채꽃의 꽃말이 쾌활이라는 거가 어허.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는 목련 좋아요. 고귀함. 아, 목련. 어허. 팝콘처럼 피잖아요, 목련. 네, 묵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김영경님께서 전 요즘 튤립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라고 해주셨고, 안정희님께서 회사 담장에 노랗게 개나리가 피었네요. 어허. 개나리 꽃말이 희망이니까 오늘 칼퇴에 대한 희망 라고 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야 개나리 퇴근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개나리... 오늘만큼은. 저 괜찮네요. 과장님 개나리 퇴근해도 돼요? 영원히 퇴근하시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말투가 그런가? 네, 예.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태가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주시죠. 네, 인터넷 녹색창에 가수 플라워를 검색하면요, 1999년에 데뷔한 그룹 플라워가 뜨는데요. 플라워의 멤버 수는 몇 명일까요? 어허, 윤태는 저기 라워 알아요, 플라워? 제 노래를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분들이시잖아요. 아니, 무조건 알죠. 그러니까요. 노래 잘하고. 예. 몇 명이냐고. 예.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아, 네. 정답과 함께 열렬이들의 꽃과 관련된 사연을 받아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꽃과 꽃말, 꽃구경 갔던 경험 또는 꽃이 예쁜 명소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윤태 노래 한 곡 듣죠. 네, 플라워의 엔들리스 듣고 오겠습니다. 몰라도 살아갈 수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진은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윤태 앞으로 예 문자가 왔습니다. 네, 가족 짱님께서 가족끼리 벚꽃을 보러 갔던 어느 봄날 갑자기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말했더니 옆에 있던 4살 막내가 엄마 꽃으로 왜 때려? 저희 부부 동시에 진짜 빵 터졌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과추영 안 오나 과추영? 과추영 와야 되는데 김지원 원장이랑 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죠. 네. 네네. 자 앞에서 내드린 퀴즈 인터넷 녹색창에 가수 플라워를 검색하면 그룹 플라워가 뜨는데요. 플라워의 멤버 수는 몇 명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노래 잘한다 고유진. 네네 노래 잘해요. 예. 도착한 문자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네, 7017번님. 우리 라워 오빠들 3인분이지요. 보고 싶다. 라고 해주셨고. 이승희님. 플라워는 3명이요. 저 벚꽃 개화식에 맞춰서 4월 15일에 야외 결혼식을 잡았는데 올해 따뜻해서 벌써 펴버렸네요. 결혼식 날까지 이쁜 꽃들 활짝 펴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때까지 예 빵긋하고 있겠죠. 그렇죠? 야외에서 결혼하시는구나. 네네. 아 4월 15일 하면 참 따스울 거예요. 축하합니다. 만약에 그 뭐 윤태도 그 만약에 그 잔치국수를 한다고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예요? 시즌이? 저는 요즘 뭐 겨울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가지고. 아 근데 제가 추위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네네. 봄에 했으면 좋겠어요. 아 봄 딱 이맘쯤이네. 네, 네. 그렇죠? 네네. 예예. 자 앞서 내드린 윤태 정답 뭔가요? 정답은요 바로 3명이었습니다. 네, 가수 플라워 멤버는 고유진, 김우디, 고성진 이렇게 세 명의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디. 아, 우디. 야. 이름 재밌네. 탐나네. 예, 예.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네. 지금부터 열렬이들이 보내준 꽃과 관련된 사연도 살펴볼게요. 6826님께서 오늘 단어가 꽃이라고요? 제 직업이 플로리스트거든요. 전 제가 만든 꽃다발을 보고 예쁘다 한마디 해주실 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때마다 이 직업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꽃쟁이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화원하고 이제 플로리스트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왜냐면 저도 그 화분을 키워보고 뭐 저는 뭐 붕어 뭐 열대어 등등 뭐 버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꽃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라도 신경 안 쓰잖아요. 아, 맞아. 바로 애들이 그냥 예, 숨이 죽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주인의 이 마음의 온도가 따숩지 않으면 이 풀들이 그냥 꽃들이 그냥 바로 죽어버려요. 맞아.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죠. 네. 네네. 그리고 뭐 한두 화분도 아니고,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그렇죠? 직업이네요. 예, 예, 예. 감사드리죠. 네. 네. 고윤님, 여수 오동도에 4년 전에 동백꽃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동백열차도 타고 떨어진 동백꽃을 모아서 꽃하트 도 만들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에서는 가위바위보 해서 맨발로 걷기 게임도 하고 등대에서 엽서도 써봤고요. 엽서를 느림보 유채통에 넣었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힙니다. 야 뒤에 있네요. 사진 있네요. 와, 아 이게 열차가 여기에 있네. 그렇죠? 와, 열차가 되게 예뻐요. 동백꽃으로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엽서, 이 누림보 우체통에 넣은 엽서는 1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 그 신박하다. 우체통을 보면서도 예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받아보려면 예 건강관리 잘해야겠죠. 그러면은 네. 제가 여기서 만약 지금 보내면은 1년 뒤에 내가 이 우편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미 있다. 너무 의미 있는데요. 예, 예. 진짜 행복 보따리네 여기. 네, 네네. 자 오늘 소개되는 사진들은 모두 sbs.핫뜨상 인별그램 들어오시면 스토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3000님께서 네. 저는 진해에 살아요. 그래서 예. 매년 봄이면 예쁜 벚꽃을 만끽하죠. 제가 진해의 벚꽃 명소 몇 군데 알려드립니다. 네. 하나 진해 로망스 다리, 둘 해군 사관학교 안, 셋 내수면 연구소. 다들 잘 적으셨죠? 아 저는 그 개인적으로다가 그 저기 뭐야 해군 사관학교 그 안에 이제 입성을 했었거든요. 네. 와 어마어마합니다. 예뻐요. 앞에 바닷가도 있고 예. 아 근데 여기 내수면 연구소도 장난 아닌데요? 너무 너무 이쁘죠. 예. 거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서. 그리고 여기 그 군항제가 아마 4년 만에 열리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죠. 예. 코로나 때문에 뭐 가서 이제 뭐 대피질 못했었는데. 그렇죠. 네. 네. 4880님, 전 후리지아 꽃을 좋아해요. 노란 후리지아 꽃 향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에 후리지아 꽃 향기를 내게 안겨줄 이런 가사가 이거 맞죠? 후리지아 꽃 향기를 맞아 이거 맞네. 네, 요 가사가 있는지 완전 이해됩니다. 봄에는 어떤 꽃도 다 예쁘지만 노란 후리지아는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해요. 후리지아 예, 꽃 이름도 참 많고 저는 그냥 그 대형 개인적으로 윤태그 되게 궁금한 게 야 그 꽃잎 이름을 누가 이렇게 작명을 하셨을까? 그 예 맞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누가 지었지 진짜?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장미를 누가 장미라고 지었을까? 그러니까 윤태진 아나운서는 그냥 저기 하면 돼요. 윤태꽃. 윤태꽃? 네. 어울리잖아. 윤태꽃. 윤태꽃. 좋아요. 네. 네. 카님, 봄이 되면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 꽃 박람회가 열려요. 열리죠. 아, 저도 가봤어요. 네. 일산에 사는 자부심 중 하나죠. 알록달록 꽃들이 예쁘게 피어있고 포토스팟도 많아서 봄마다 부모님을 모시고 갑니다. 장소가 호수공원이라 돗자리 펴놓고 호수 풍경도 구경하면 일석이조. 이게 언제부터 열리는 거예요? 올해는요. 예.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다 됐네. 네. 저는 이제 저 송도가 집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센트럴파크라고 거기 뭐 오리배 타고 뭐 이런 데 있어요. 거기도 그 주말에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 그래 맞아. 거기 오시면은 뭐 꽃사슴 큰 것들도 있고. 맞아요. 예, 좋더라고요. 일부러들도 많이 찾아가시고. 예, 아, 어제 그 장민호 거기서 예 촬영하더만요. 아, 그런 그 구경거리도 있고. 연예인도 많이 오고. 네네네. 거기서 촬영 많이 합니다. 네. 네네. 2825님, 충청북도 제천에 청풍우 벚꽃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드려요. 청풍우를 따라 구불구불 30분 정도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코스인데 길가를 따라 쭉 만개한 벚꽃을 보면 장관입니다. 벚꽃으로 너무 유명한 곳은 벚꽃 반 사람 반이라 제대로 구경도 못하는데 제천 벚꽃길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즐기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에 맛집도 많고 캠핑장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강력 추천. 이렇게. 아 요즘에는 진짜 좋다. 다 맛집이에요. 그렇죠? 가보면 전 여의도에도 꽃 많이 있잖아요. 네네. 벚꽃. 근데 거기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네네. 좀 이렇게 한산한 곳을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은 제천을 한번 가보시는 거. 그 양평 쪽에도 이 벚꽃길 진짜 유명한 데 있죠. 네. 그리고 0130님 예. 지금 실시간 대구입니다. 대구 앞산 카페 거리에 지금 벚꽃이 팝콘 팡팡 터트리고 있어요. 야. 이거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야, 앞산이 이렇게 변했나? 제가 왜냐면 대구 앞산에 한 3년 살았거든요. 와, 확실히 대구는 기온이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여기는 완전 만개해져 있구나. 거의 뭐 불꽃 축제인데 벚꽃으로. 김한경님이요. 저는 채송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이 된 당시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채송화를 꼭 줘야 해 라고 했었죠. 남친이 제 말대로 채송화를 주면서 채송화의 꽃말이 뭔지 알아? 가련함이야. 그래서 가련함? 가련함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불쌍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불쌍해서 절 거둔다나 뭐라나 프로포즈 받는데도 기분 팍 상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러니까는 아 죄송하다 그러니까 아니, 병약하다 이거예요? 아니 굳이 이렇게 TMI를 하면서 고백을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남편분이 아니 근데 남편분이 그냥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정도를 이렇게 좀 보호해주고 싶고 인생을 대표해주고 싶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지정민님이요. 안녕하세요. 복숭아 과수원에 있습니다. 저는 복숭아 꽃이 제일로 좋아요. 아 이쁘죠. 꽃이 많이 피면 열매가 작아져서 지금 꽃봉오리를 떼어내는 정례 작업 중인데 꽃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새삼 떼어낸 꽃봉오리 한테 미안하네요. 봄에 피는 복숭아꽃도 진짜 예뻐요 라고 하셨습니다. 복숭아꽃? 아, 못 보셨어요? 네. 복숭아를 먹어보기만 해. 제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복숭아 그 저기 알러지 있는 사람 있는데 오, 근질근질하다고. 아
이거구나. 네네. 근데 벚꽃처럼 생겼다. 오, 예쁘다. 진짜 꽃으로 태어나서 안 예쁜 꽃은 없죠.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꽃은 다 이쁘지. 그러니까 이 저희가 앞에 소개했던 스냅드래곤도 시들면 그런 거지. 네. 생화는 엄청 예쁩니다. 그 선인장에서 그 핀 꽃 봤어요? 아, 봤어요. 엄청 이쁘죠. 그것도 이쁘죠. 네네. 예. 정승원님께서 저는 장모님 생신 때 장모님께서 갖고 싶어하던 가방과 함께 장미꽃을 선물했는데 장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네. 그렇게 장모님이 기분 좋게 장미꽃 향기를 맡으려고 장미꽃의 얼굴을 갖다 대는데 하필 그때 벌이 날아와서 장모님 코를 쏴서 코가 퉁퉁 부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그 벌 한 마리 때문에 선물해주고 마지막은 욕만 먹은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도 그 가방이 된장 역할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많이 예쁘게 예 깔아앉혔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네. 야, 꽃 얘기하니까 뭐 한도 끝도 없는데 6159번님. 네. 네. 제가 경희대를 나왔는데요. 어, 여기도 엄청 유명하죠. 학교가 벚꽃으로 유명해서 벚꽃 시즌엔 동네 사람들이 다들 놀러와서 경희랜드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학교 다닐 때 매번 중간고사 기간이 벚꽃이 펴서 기간에 벚꽃이 펴서 우리끼리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라며 울었더랬죠.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학교나 가볼까 싶네요. 라고. 그 주말은 좀 그런데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 인천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권이랑 이제 중간인데 그 인천 대공원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뭐 벚꽃이랑 어마어마합니다. 먼 곳까지 못 가면 예쁘게 피는군요. 주말은 어차피 어디나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자, 오늘은요 문자 소개된 에브리바디 모든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꽃과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버스커 버스커의 꽃송이가. 자, 윤태진 아나운서 꽃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79번님. 미모사라고 아시나요? 손대면 잎이 오그라드는 식물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화분을 고이고이 잘 키우고 있었는데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귀찮아서 미모사에 거름도 줄 겸 천연 비료를 줬거든요. 미모사 몇 시간 만에 사망. 미모사야 미안해. 아, 본인 걸, 아하, 본인 걸 반납했다고? 아하. 야, 안 좋은 걸 드셨나? 뭐 화학주를 드셨나? 아이, 세상에! 진짜요? 아하. 어이구, 세상에! 제가 봤을 땐 추측건데, 머스트인데, 알코올 성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아, 아하. 미안할 만합니다. 네. 네네.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꽃과 관련된 토픽 준비했죠? 네, 꽃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땡버랜드에서 봄을 맞아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봄꽃 1위로 벚꽃이 뽑혔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된 설문조사에 1,400명이 댓글을 남겼는데 벚꽃을 뽑은 사람이 4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6%의 튤립, 14%의 개나리, 10%의 매화, 5%의 진달래, 5%의 목련순이었다고 하고요. 또 가장 좋아하는 봄꽃 색깔에는 52%로 분홍색이 1위, 노랑색이 26%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어허. 야, 윤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딴 게 아니고 아까 그 노란색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만약에 봄꽃 중에 고르라고 하면 벚꽃인 것 같아요. 아, 벚꽃이요? 네, 벚꽃. 저는 뭐 벚꽃도 좋은데 저게 아무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필 좋아하니까 예전서부터 개나리. 아, 개나리. 네, 개나리도 네. 예쁘죠. 노란색이 예쁘죠. 맞아. 유채꽃도 예쁘고. 얼망졸망하고. 그렇죠? 예, 예. 진짜요. 개나리 할미꽃이 갑자기 어떻게 생겼더라? 할미꽃? 할미꽃 이렇게 구부정해 가지고 이렇게 꽃이 매달려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보라색깔. 그 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꽃 이름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됐었거든. 아. 그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어떤 게 뭐 튤립일까요? 뭐 네. 이런 것들. 네, 네, 맞아요. 예전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럼 옷 색깔은 어떤 색깔 좋아해요? 저는 옷 색깔도 네.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뭐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진한 거 좋아하는구나. 네, 저도 근데 옷을 왜 약간 기본 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매치하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그 검정, 흰색, 제가 흰 티가 별로 없어요. 어, 신기하네.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멋쟁이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 그래서 약간 매치하기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그때 그냥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리죠. 네,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왕이 사랑한 궁궐 봄꽃 명소는 어디일까요?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가 조선왕조 4대궁 중에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추천했습니다. 바로 창덕궁의 낙선재. 낙선재는 창덕궁 동남쪽과 창경궁이 연결된 곳에 있는데요. 헌종이 경빈 김씨를 각별히 총애하는 마음에서 지었다고 하고요. 조선의 고종 황제 막내딸 덕혜옹주가 머물렀던 장소로도 알려져 있죠. 낙선재의 봄이 찾아오면 모란, 매화나무, 병아리 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창덕궁에서는 생강나무, 능수벚나무, 앵두나무, 산철쭉까지 볼 수 있다는데요. 원래는 관람이 어렵지만 4월 6일까지 운영되는 봄을 품은 낙선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직접 가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뒤에 그 참고 사진이 있는데 와. 아, 예쁘다. 이건 뭐 저기 야 외국 양반들 오면 진짜 쓰러지시겠는데. 저희가 와. 지금 보고 있는 사진도 여기 한복 입고 있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와 진짜 이쁘다. 와 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거의 그냥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윤태도 뭐 공감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에서 사신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저는 예, 예. 이 꽃이랑 기와 이 한옥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 높이에 있는 이 기와 저런 것들을 어떻게 올리셨을까?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 땀 한 땀. 그쵸. 봄을 품은 낙선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네. 창덕궁 관리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허. 네. 와. 야, 이게 그 쓱 이렇게 쓱 보면, 와, 이 뷰가 이 임금 시각인가? 그쵸. 그쵸. 궁궐에서니까. 예, 예, 예. 임금님이 보던, 그리고, 뭐랄까. 그때 당시에 지내셨던 분들이 좋아하는 꽃나무들을 주변에 심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나는 뭐 이런 꽃을 좋아하고 이런 꽃을 그쵸, 좋아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뭐 어울리는 꽃나무도 선정해서 또 심으셨을 테니까. 그런 것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우리가 뭐 수많은 이야기 중에 꽃 이야기 하면서, 야, 꽃 얘기 그만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아름다운 이야기. 예,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말한 모든 꽃사진은요, 뜨상 인별그램 sbs.핫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요.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플라워 꽃이었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이수진님께서 오늘 꽃 이야기 잔뜩 하니까 제 기분까지 환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 오늘 꽃 있는 날이네요. 네, 저도 예. 아주 신나게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뜨상 인별그램 sbs.핫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으신 고화질 4K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네네. 윤태는 뭐 이제 뭐 어디로 갑니까? 아주 날도 따스고 좋은데. 저요? 집에 갑니다. 아, 그러면 저 집에 가서 뭐해요? 저요? 오늘 대청소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청소 싹싹 해야죠. 아, 혼자 하는 거예요? 예. 어, 그러시구나. 오늘 저기 뭐야, 이불 널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불도 빨고. 예. 네. 오전은 It's very cold였는데 이제 따스워졌어요. 맞아요. 네네. 네. 예. 클렌징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어허, 자, 윤재희님이 문자 보내줬습니다. 꽃 선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유유, 예전에는 프리지아가 예쁜 줄 몰랐었는데 올해는 그 프리지아가 너무 예뻐 보이네요. 역시 봄은 노란색이 최고인가 봐요. 볼빨간 사춘기 프리지아 신청합니다. 띄워드릴게요. 3부에서 뵐게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